Hi there. Coco, 안 돼. Coco, 안 돼. Coco, 안 돼. 손, 손, Coco, 손, 손 줘. 안 되겠는데. Coco야, 일로 이거 먹자. Coco야, 빨리 와, 일로 와, 일로 와. 좀 축축해. 참는 거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강제로 끌고 가는 수밖에. 엄마 손. 집안에 안 물린 사람이 없어요. 다 물려갖고. 무시할지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 먹어. 아이고 잘했어. 입을 안 건드셨어요? 아니 아무것도 안 해. 얼마나 그냥 호랑이 인상을 하는지. 이런 포기해야 돼요? 포기해야지 이제. 한 생후 6개월 때쯤? 그때쯤부터 그런 것 같아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희도. 안 되겠어. 물렸어요? 오, 괜찮아요? 아, 네, 괜찮아요. 안 돼? 아유, 버리면 안 되지? 알아서 안 버려, 왜 그래? 오, 대단한데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무관심을 하는 걸로. 주인이 있는 거에 대한 반환하는 거지 이 물건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뭐 복종시킨다든지 예의를 가르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킨 적이 있으세요? 딱 눌렀어야 되는데 못 눌렀습니다. 근데 목을 잡고 뒤집을 왜 뒤집으신 거예요? 아 그거 복종시키려고 했습니다. 앉아 가만히 있어. 지켜. 이거 지켜. 4개월에서 8개월 때는요 사람으로 따지면 청소년 시기입니다. 청소년 시기 때 너무 이제 아버님이 복종만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떠한 반항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청소년들의 이유 없는 반항. 이게 뭐야? 제가 이렇게 주머니를 하나 갖고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먹고 잘했지? 먹어. 잘했어. 먹어라. 아이 이뻐. 그냥 엄마 가방 가져갈게. 아유 이뻤어. 아이 잘했어.
넌 앞으로도 신뢰를 쌓아서 한 가족같이 생활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